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30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 0.61% 상승, 나스닥 1.35% 상승, 반도체 지수도 2.23% 상승했습니다. 독일은 0.10% 하락했습니다만 프랑스, 영국 등은 0.3% 정도로 상승 마감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 나스닥이 20일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에서 기존의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독점 기업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의회 청문회에서 독점 행위 없었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1%대 상승해 주는 상황이고요. FOMC에서 이틀 동안 회의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경기 부양책 유지하겠다, 추가 지원책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라는 기조 그대로 발표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실업수당 7월 말로 주당 600달러 지급하는 부분 마무리되는데요. 이 부분이 추가 지원책이 현재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예전의 급여의 70%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자. 그 대신에 그 부분이 의결될 때까지는 주당 200달러 지원하는 게 어떻느냐. 이러한 서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쉽사리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 이후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시장의 부담인데요. 일단은 실적들 발표되는 기업들 비교적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은 지금 아직도 양호하게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달러 약세 기조 상당히 계속 지속되고 있고 최저치를 찍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유로 달러 보시면 되죠. 달러 가치가 확 낮아지고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엔달러도 그죠?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안화는 7위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지금 1193원대. 자, 이러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약달러 기조니까 이제 투자를 좀 우리나라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최근에 강하게 매수 들어옵니다. 그죠? 자, 전일은 2980억 들어왔고 전전일은 1조 3천억 지금 4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조금 규모는 작습니다만 코스닥도 740억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외국인이 사 들어옵니다. 그럼 현선물은 다 사 들어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방향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려하던 바와는 달리 뭐 여러 경제학자라든지 그냥 숫자로만 판단을 해본다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풍부하게 풀려있는 유동성 실질적으로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금리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부동산 억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상당히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도 있고 투자하기에는 지금 여러가지 여건상 매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핫 이슈로 한 것은 삼성전자가 대규모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만원대를 터치했고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중장기로 무리 없다 말씀드렸고 다만 어제 정도에는 매수는 신규 매수는 하지 마라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장 초반 강세 기업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주춤하는 상황. 오늘도 만약에 외국인이 사준다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숨고르기를 좀 하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해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전일 상당히 약세 보였는데요. 코로나
아, 코로나가 아니라 램시마 유로 뭐 쪽에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20일을 깨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31만 5천원 깨고 내려오면 비중 축소하라 의견 계속 지속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권대에서는 반등 나오면 줄였던 부분 다시 조금 더 채워넣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전일 너무 세게 밀리니까 일단 더 지켜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관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관망하셔야 돼요.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더 밀린다면 27만 5천원, 28만 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260일 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라기로는 우리 국민주에 가깝게 국민주라면 삼성전자입니까? 많은 셀트리온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가지고 계시니까 반등이 오늘 최대한 빨리 나와야 돼요. 최대한 빨리 나오면서 여기 음봉을 말아 올리는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1만 원은 상당한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전일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추가 하락 나온다면 조정은 좀 불가피합니다. 9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좀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세 조금 들어온다는 부분,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본다면 그동안 먼저 조금 조정받았기 때문에 11만 9천 원권대 찍고 난 이후에 먼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반등 가능한 구간이고 다른 최근에 IT 전기전자 쪽에서 강세를 보였다면 그 부분이 조금 쉬어갈 때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반등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가 먼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고요. 카카오도 20일 권역에서 스무스한 반등,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20일 인근에서 스무스한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언택트가 완전 죽었을까요? 코로나 확산세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는 올해 안에 어떤 해법이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같이 가지 않을까? 물론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긴 해도 그 수급이라든지 아직까지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사그라들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언택트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상황이니까 한번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권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 고점 부위에서 상당히 박스권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더 치고 가기에도 현재는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아직까지 치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일단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차 전지는 물론 테슬라 뭐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한번더 위로 강하게 치고 가야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적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돌고 돌고 순환매가 돌다가 그죠? 저점에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섹터들이 어느 정도 돌고 돌고 난 다음에 가지 않을까.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차를 할수 있겠죠.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반등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마트 좀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이마트, 진짜 중장기 하려면 이마트 정도는 관심 있다 했는데 전일 좀 강하게 올라갔고요. 진짜 중장기는 이마트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점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중장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중장기 종목, 현대건설 이마트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타이트하게 조금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도 가져간다면 언택트죠. 삼성전자는 조금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가능.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못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좀 조정 받고 난 다음에 한 5만 6천 원권 정도까지 조정을 쉽게 주겠습니까만 조정을 좀 보이고 난 다음에 그때 접근하시라. 그렇게 간단하게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굿모닝 인사 남겨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인사 한마디에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수젠택이 뭐야? 이거 10% 간다. 참. 아유,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풀베팅 돼서는 잡지를 못하고, 그죠? 여기서 지금 한번 먹고, 여기서 두번 먹고, 여기가 딱 포인트 맞는데, 그죠? 세 번째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아유, 아깝습니다. 크게 틀렸나요? 20일 인근에서 사면 잘안 망해요, 여러분들. 그죠? 20일 인근에서 사면. 이 언택트 핵심 종목들이 다 20일에서 딱 붙어 있습니다. 언제 치고 갈까? 이러면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삼성전자는 1% 더 상승하네요. 와우.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자, 써니님도 반갑고요. 야, 이 셀트리온 왜 이래 근데? 참.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어요. 뭐 빠지는데 이유를 따지 굳이 대봐라 그러면 많이 올랐습니다. 13만 원 하던 게 33만 원 갔어요. 그죠? 두 배가 넘게 올라온 셈 아닙니까? 그죠? 두배 넘진 않습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조정받을 때 됐는데, 잘 버티고 있었고, 여러 가지 호재성 많이 있는데, 진단키트라든지, 임상 실험 소식이라든지, 죽여버리네요. 자, NH는 한국사이버결제, 카카오, 일단 양호한 흐름이고요. 셀트리온 형제는 추가로 흔들립니다. 엔씨소프트도 추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늘이 떴습니다. 수젠택 날랐고요. 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는 종목만 본다고 보는 종목만 본다고 여기에만 그냥 국한돼서 여기만 국한돼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갭 상승 출발했고요. 0.39% 상승 출발. 코스닥은 0.61% 상승 출발했습니다. 양호. 외국인 또 들어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 들어온 것이겠지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른 거 적당하니 다 띄워놓고 삼성전자 띄운다. 적당하니 포지션 어느 정도 구축 딱 포지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구축해놓고 맨 마지막에 삼성전자 띄울 거다. 그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구라고 안 갔잖아요? 들은 적 있다. 1번 둘러 예이야.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외국인이 맨 마지막에 삼성전자 띄울 거다. 저는 없는 소리 안 해요. 안한 이야기 한 것처럼 하지도 않고요. 없는데 있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야, 삼성전자 또 가.
현대차 또 갑니다. 와우. 조선주도, 뭐, 반등시도. 최근에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초강세입니다. 진단키트, 그죠? 자, 시젠보다 수젠테기를 선택해야 된다. 뭐, 크게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수젠테기 훨씬 더잘 가네. 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들어가기 부담된다니까요? 수젠텍. 적당하니 올라가,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젠텍이 훨씬 더 강세 보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들었다. 7번 눌러 예야. 없는 이야기 안 해요.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했던 이야기만 딱 합니다.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그죠? 잘난 척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잖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잖아.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해설 누가 못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은 IT 전기전자가 강세였고, 외국인이 최근에 1조 이상 사들어오고, 그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못합니까? 실제로 움직일 때 이야기해봐라, 이거지. 움직일 때. 8번 눌렀어. 도훈 아빠. 도훈 아빠. 아빠 맞겠지. 두명 적어놨으니까. 경고 1회. 아휴. 야, 셀트리온이 이거 참, 이틀 동안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러면 곤란한데. 야, 이 수젠텍 뭐야? 21% 간다? 아, 진짜 아깝네. 여기 사야 되는데. 아, 참. 방송에서도 이거 살수 있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슬쩍 그죠? 이게 십몇 프로인가 빠지다가 팍 땡겼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거살수 있는 트레이더들은 이런 데사 들어갑니다. 딱 그랬어 제가 분명히. 여기 그죠? 아 진짜 아깝네. 뉴스가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뉴스 나왔어요. 뭐 그죠? 어디 통과했다 이 뉴스 나왔습니다. 임상 실험이 통과됐든가 진단 키트 그거 있잖아요. 임상 실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 아 그죠? 그쪽 관련 통과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살짝 스쳐 지나가 봐서 그래요. 살짝 스쳐 지나가 봐서. 와, 이거 뭐야, 이거. 아쉽다. 왜? CJ는 목표치 나왔다고, 여기 금꺼가지고 목표치 나왔으니까 조금 더갈 수는 있겠으나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거보단 수젠테기가 여기 딱 지지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지 말고 여기 눌려주면 이런 데서 사봐라. 그게 훨씬 낫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훨씬 낫네, 일단. 셀트리온, 외국계 들어온다, 일단. 이 땡겨야 돼요. 빨리 땡겨야 됩니다. 더 처지면 곤란해요. 빨리 땡겨야 됩니다. 아, 털어내기였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벌써 100만 주 사들어왔어 벌써. 자, 미국 선물 좀 흔들립니다. 자, 전일 실전대회 가볍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아, 3연승 중입니다. 3연승.
6,000달러 수익 중이고요. 누적으로 22승 1패입니다. 앞전 19승 1패까지는 저쪽 다른 증권사에서 했고요. 여기는 실전 투자대회 하기 위해서 해외선물 실전 투자대회입니다. 순위가 어저께 빨리하고 맞춰서 조금 밀렸네요. 12위입니다. 12위. 자, 일주일 늦게 시작했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8월 3일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땡겨야 돼요. 땡긴 시도 나옵니다. 셀트리온. 아까 외국계 들어오고 있었어요. 땡겨야 돼요. 자, 시장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흔들려도 갑니다. 이거 상당히 시사하는 바 있어요. 그죠? 최근에 여러 가지 실적 시즌, 이제 7월 달에 도래하니까 실적 안 좋게 나오고 하면 시장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닥터킹 상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상방향이다. 그죠? 인벌스도 최근에 이틀 딱 보유했습니다. 이틀. 그죠? 날짜로 따지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한번 무너질 때 잠깐 들어갔다가 사자마자 여기네. 샀는데 갑자기 9%까지 날랐어요. 아, 시장 이상합니다. 인벌스. 매수 딱 하니까 빡 빠졌거든요. 그 다음날 그대로 올라와서 수익 다 토했습니다. 손절했어요, 솔직히. 여기 가갔던 적기 때문에. 1%인가 손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이 인벌스 어디더라? 하도 요새, 그죠? 한 번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그날도 인벌스 성공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본전권에서 던졌습니다. 그죠? 이 인벌스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손실이에요.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 인벌스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부분이 한 가지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인벌스 매매를 꽁이가 알 겁니다. 팀 K 꽁이 아주 타이트하게 매매하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어버리고 추가하고 끊었다가 다시 사놓고 하거든요. 그게 선물이거든요. 선물. 주식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고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도를 걷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단타 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밀린다 싶으면 끊고 다시 사놓고 하려면 시그널을 너무 많이 제시를 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직장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하니 중간을 그죠? 단타와 그 다음에 중장기는 안 해요 거의. 그죠? 스윙의 중간 정도를 지금 시그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전업 투자자 같으면 제가 제시하는 단타 시그널이 훨씬 좋겠죠. 왜? 계속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실전대 순위는 14위로 시작해서 11위로 갔다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12위가 돼 있다. 그래서 좀 밀렸다. 이 뜻입니다.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자, 제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참여한 겁니다. 과연
실전 대회에 투자 그래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텐데, 내 실력은 과연 몇등 정도를 할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야,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더 열심히 할 테고, 만족스러운 등수가 나온다면, 아,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요. 깨져가지고 순번 밖으로 밀려나 보십시오. 부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닥터K는, 뭐, 너무 거창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원래 카메라빨 받으려면 화장도 좀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냥 발가벗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익이 잘 나면 본전 아닙니까? 아, 지가 전문가랍시고 뭐 방송하고 있으니까 수익 나네? 아니 그런가 보다. 그렇죠. 본전이고요. 깨져봐요. 아이고, 지가 전문가라며 뭐 깨지면서 뭔? 욕만 듣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나 부담감 떨쳐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죠? 너무 잘하려 하지도 않고 모든 이 주식 투자할 때도 저는 그렇게 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리딩할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잘하려 하지도 않고 너무 긴장하지도 않고 적절한 긴장감 가지고 해오던 대로 그냥 최선만 다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힘을 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타자가 그죠? 타석에 나가가지고 야, 9회 말 투아웃인데 이거 한방 날려야 역전되고 아니면 동점까지라도 만들 수 있는데 힘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힘이 몸에 그러면 아웃입니다. 거의 스윙을 돌리는데 힘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딱 돌려야 딱 맞으면 그죠? 잘 가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면 빗맞기가 쉬워요. 빗맞기가. 자, 셀트리온 일단 반등 신호 나옵니다. 털어내기 성향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어저께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우리 팀원들한테.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전 상황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제가 캡처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보면, 딱 여기 부위하고 비슷하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여기 저항대를 이렇게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 오면 지지랍니다. 그런데 음봉으로 크게 밀렸거든요. 원래 밑으로 더 죽어야 돼요.
운봉을 크게 밀고 난 다음에 쓱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털어내기면 털어내기고 돌려내면 이제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뭔가 요 10만 원대, 요 10만 원대를 못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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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넘어가다가 빵 한번 넘었고 여기도 음봉 크게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메롱하고 들어올리면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도 음봉이 딱 떨어졌어. 그러면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 다 던지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이 10만 원권의 지지를 믿고 있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을 먼저 좀 받았거든요. 한 달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메롱하고 앞전 상황처럼 들어 올린다면 이제 여기까지 노려보겠다 이거거든요. 12만 원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 예, 한번 할게요. 이거 수싸움이거든요, 수싸움. 그냥 데리고 올라가면 다 따라옵니다. 퍽 하고 한번 죽이는 척 하면요. 아이고야 하고 다 던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빡 들어올리면 쉽게 올라갑니다. 가능성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추가 하락하지 않아요. 시장은 반대로 지금 코스닥 꼽히고 있습니다, 밑으로. 자, 갭 상승했다가 뭐 많이는 아닙니다. 밑으로 오히려 빠지는데 시총 1위 아닙니까? 이거 빠졌다 들어올립니다, 일단. 외국계 또 들어와. 외국계 자꾸 좌측하단 보십시오. 외국계 자꾸 들어옵니다, 최근에. 그죠? 들어올리는 페이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게 많은 경험이 없으면 간파해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털릴 수도 있어요. 털릴 수도 있는데 털어내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맞추면 대박이지 이제. 그죠? 여기서 지금 55분 듣고 계시니까 다음에 들었죠? 들은 사람 1번 이러면 이제 두두두둑 눌러 주시겠지. 그죠? 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실전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최악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재빨리 10만 원권 확보해야 됩니다. 재빨리 들어올려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진폭이 제법 크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맘 먹으면 밑으로 푹 뺐다가 푹 들어 올렸다 많이 하는 종목 아닙니까? 그죠? 이 카카오하고 뭐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말도 안 해. 왜? 그냥 가만 냅두면 되니까. 디스코. 야, 삼성전자 쭉 들고 있다 그랬지. 다행이다. 많이 간다. 안 죽는다 그랬다. 삼성전자. 요 디스코. 그지? 삼성전자 풀로 질러놨지. 축한다. 잘 봐. 조금 비실비실하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내려와 반등한 것 같으면 또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면 돼. 살짝 던졌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한다고? 남은 거 있잖아. 오케이? 아, 지 아무리 삼성전자라 해도 이거 한 번에 더 치고 간다?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이 고점. 6만 원에서 지금 삐리삐리 하고 있잖아, 지금. 슬쩍, 많이는 아니고 옆으로 그냥 슬슬슬슬 조금 쉬었다가 힘좀또 응축하고, 그래, 또 가면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확실히 달라요. 물론 삼성전자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런 거 있습니다만, 선물이 이렇게 처지면요, 미국 선물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권 아닙니까? 처지면요, 원래 같이 처지거든요. 근데 외국인 800억 사 들어오고 안 처집니다. 이거 봐요, 선물이. 그죠? 내갈길 가겠습니다. 일단 내갈길 가겠어. 그 부분은 인텔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인텔이 7세대 반도체 이쪽 공정, 그죠? 개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AMD가 날라갔거든요. 삼성전자도, 그죠? 반사이익이 있다 생각합니다. And 화웨이발
효과도 있다 생각합니다. 화웨이를 쪼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아, 지금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죠? 작정하고 땡깁니다. 작정하고. 어제 반 팔고 지금 반 들고 있다. 잘했어. 오를 만큼 올랐고 여기서 밀린다 싶은데 들고 있었겠냐? 그래도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디스코. 그지? 잘하는 거네. 이제 혼자 해도 되겠네. 야, 디스코야. 앞에 팀 K는 왜 뺐냐? 빠이빠이 했다고 뺐냐? 괜찮아. 뭐 어때? 응? 팀 K였잖아. 그럼 됐지. 맞잖아. 카카오 쭉 들어 간다. 자,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순환매가 들어올 겁니다. 어느 정도 상황 되면요. 이 삼성전자가 계속 가지는 못하거든요. 좀 조정을 받는데 얼마나 가볍게 조정받느냐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단기 급등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때 누가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뭘좀 사볼까? 뭘 확대해 볼까? 이렇게 볼거 아닙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그럼 볼 겁니다. 이렇게. 야, 강하게 올랐고 조정 받았네. 여기부터 사 들어갔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샀거든요. 사고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막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 전고점까지는 적어도 한번 노려보겠다 이 생각이에요. 엔씨소프트 이거 그냥 밑으로 훅 이렇게 빠진다고요? 반등 한번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올 때 적당히 나오면 되고요. 온라인 결제하는 쪽 명품하고도 요새 조인이 돼가지고 한국 사이버 결제 하던데, 그죠? 이거 온라인 결제 기관에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양 밑에 좌측 하단에 한 번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별 무리 없어요. 수젠테기. 아, 참, 진짜 아쉽네. 해필 돈이 없어가지고. 아유, 딱 여기 딱 응? 계속 보면서 한번 사고 팔아먹고 두번 사고 팔아먹고 여기 사야 되는 자리인데. 아유,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대박인데.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그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애먹고 있는 엔소프트가 반등 조짐 보이니까, 이거 셀틱은 헬스케어가 이거 비실비실해. 나머지는 뭐 양호하게 가고 있고, 그죠? 포트폴리오 구성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싶은데, 자, 추가 하락하지 말고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셀틴 헬스케어. 자, 환율은 더 쳐졌습니다. 1900원도 깨고 내려가는 현재 상황입니다. 1번 개장 상황. 0.39% 상승 출발. 미국 선물 하락하니까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면요.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조금 처진다 싶어도 다시 반등. 코스닥. 그냥 월선 타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죠? 자, 미국, 외국인 선물이 1200개 선물 매도 때리다가 한 500개 들어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방향성 탐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치고 가려니 미국 선물이 처지고 있고, 코스닥을 외국인이 좀 많이 던지고 있어요, 지금. 327억. 수젠텍은 상한가 가겠네. 자, 지금 현재 보면요. 삼성전자 양호하게 지금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에 매수세가 자꾸 들어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도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4% 가고 있습니다. 와우. 전차군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차군단이. 갑자기 스타크래프트가 생각나네. 스타크래프트. 전차. 그죠? Yes, sir. 테란이거든요, 테란. 맨날 깨져요. 손가락이 안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좀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만, 그죠? 자, 바이오가 상당히 약세네요. 지금 바이오 약세입니다. 5G도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양호한 편이고, 게임주도 약간 주춤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양호한 편입니다. 화장품 좀 주춤하고 있고, 자, 수소차, 그리고 그린뉴딜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여기 관심 종목군에 뽑아놓은 종목이 빨간 게 월등히 많죠. 이거 방금 고친 거 아닌 건다 아실 거예요. 이거 캡처해가지고 자기 관심 종목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안 좋은 거 빼고 괜찮아 보이는 거 넣고 했는데 여기가 빨간 게 월등히 많아. 빨간 게. 참고로 해보십시오. 참고로. 왜 많을까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저쪽에 제가 뽑아놔서 그렇습니다. 결론은 밑에 팍팍 기고 있는 거 하지 말고 추세 괜찮은 걸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어저께 신규 회원이, 그죠? 바이넥스, 딴 거는 모르겠는데 바이넥스를 50% 수익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딱 물어봤거든요. 어저께 카페에다가 리딩, 아 이거 아니다. 리딩 진심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던지세요. 다 왔습니다. 던지세요. 딱 했거든요. 빠지네. 그죠? 꼭대기입니다. 목표치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던지세요. 빠지네. 한4% 세이브 시켜드렸습니다. 4%. 단위가 좀 돼요. 4%면 얼마입니까? 그죠? 회비가 뽑고 나오고도 남았지. 그죠?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겁니다. 코칭 진심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카페에 남겨놨습니다. 그죠?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밀린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수젠텍이는 상한가 같습니다. 자, KMW도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조정 받을 때까지. 과연 여기까지 20일 인근까지 내려올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별로 오른 게 없는 축에 속하는 5G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또좀 오르기도 올랐죠. 그러니까 조정을 20일 권역까지 좀 받아야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5G 관심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좀 눌리면 조정을 좀 받으면 그때 편입하시고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셀트리온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사 들어와. LG전자 카카오도 사 들어오네. LG화학도 오늘 사 들어옵니다. LG이노텍, SDI 하이닉스 현대차 팔고 있습니다. 쌈바 팔고 있어요. N소프트 파네. 자, 강세 보이던 음식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전에 강세는 쉽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톤 터치인 것 같습니다. 셀케가 외국인 사 들어오는데 일단 빠진다는 거는 기관이 좀 패대기를 치는 것 같아요. 고영. 고영 저게 어느 순간 퍽 하고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딱 그래요.
에코프로 BM, JYP, NHN, 한국사이버결제, CGN, 매도하고 있습니다. 엘지 생활건강도 단단하게 받쳐놓고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아까 고형 말씀드렸는데 벌써 4% 가죠? 이거 모양이 그래요. 강하게 올라갔고 딱 여기서 딱 받쳐놓고 안 죽어. 딱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퍽 하고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만 하세요. 참고로만. 돈이 없어요. 참 미치겠네. 아유. 자, 엔씨소프트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카카오,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거 뭐 양호하고요. 셀틴 헬스케어만 좀 반등해 주면 됩니다. 아휴, 기관 파는 거 봐요.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기관. 그죠? 어저께도 많이 팔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이 슬쩍 사들어오는데 기관 던지는 거에 양이 너무 작다. 그죠?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기관이 던지는 것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이 사들어와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빠지지도 않겠지. 그죠? 시장 좀 밀립니다. 여기 지켜야 됩니다. 여기 2266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외국인 선물이 조지다가 살짝 들어 올리거든요. 이거 확 들어 올리면서 뭐 어떻게 돼야 된다?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 되면 됩니다. 영이 처리 크로스 크로스 영이 처리 크로스 하면서 여기 크로스 되면서 딱 땡겨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반등 나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아, 셀트룸 헬스케어하고 셀트룸 삼행제가 너무 많이 밀리는데. 바이오가 안 좋습니다, 오늘. 자, 미국 선물 약세고요, 현재. 우째 좀잘 버티나 싶은데 그대로 내일 꼽힙니다, 지금 현재. 선물은 영이 처리 크로스 일보 직전입니다, 일단. 이거 바이오 때문이겠지, 아무래도. 코스닥 처지는 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이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지금 4%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이어진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인데, 코스닥이 그대로 꼽히는 이유가 바이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고, 5G도 조정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세는 전기전자, 자동차, 진단키트만 자동차 부품, 이런 쪽 강세고, 반도체 소부장 반반 정도인 것 같고, 미국 선물이 흔들리면서 갭 상승 출발했던 부분 상당히 흔들리면서 반납하고 있는 상승폭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갭 상승했다가 밀리니까 스트레이트로 밀리니까 되게 많이 빠져 보이긴 한데 0.01% 하락이거든요. 약보합인데. 바이오가 많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이 빨리 반등 좀 나와줘야 되고요. 나중에 중국 개장 이후에 중국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같이 또 영향 받아서 반등 시도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중국이 오늘 좀 흔들리고 미국 선물 계속 약세 면치 못한다면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일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